결론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닌 거네요. 그렇죠. 나는 내가 아니오.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. 벗으라면 벗겠어요. 이런 마음. 안녕하세요. 태극신당입니다. 그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. 네. 모르는 말도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. 그렇죠. 다태무. 뭐 어찌라고. 다태무. 다태무 뭔지요? 몰라요. 그딴 거. 아, 그래요?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되실 건가요? 좀 반반이네. 아, 반반이세요? 나 반반이에요, 솔직히. 선생님이 지금 이 제자길 가신 지가 횟수로 어떻게 되셨죠? 올해 7년 차입니다.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네. 선생님이 일하시는 것도 일반 무속 선생님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 자체가, 그죠? 조금 특이하죠? 조금 특이하죠. 다른 일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럼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 같잖아. 다른 일은 아니고 종목이 조금 틀리세요. 살짝 맨치 달라요. 종목이 틀리다고 했는데 제작기 가시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?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.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어서 현상 유지를 잘 시켜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, 할아버지가. 좀 어때요?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 오시면서 앞으로도 그럼 당연히 이 길을 계속 가시겠지만은 네.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 뭐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될까? 수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잖아요. 맞죠. 이 선생님의 진심을 좀 듣고 싶어요. 좋은 일도 많았죠.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가끔 서급해질 때가 조금 있어요.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면서 살잖아요. 근데 정작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. 나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신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와서 기쁜 일을 같이 의논할 때는 또 기뻐지고 또 슬픈 일을 얘기하면서 와서 슬픈 얘기를 하실 때는 또 내가 같이 슬퍼지고 공감을 하니까 나도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겠죠. 근데 정작 내가 털어놓을 때는 없다라는 거지.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, 선생님들? 자유롭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뭐 내가 앞으로 10년이 더 되고 20년이 됐을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직까지는 내가 신령님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결론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닌 거네요? 그렇죠. 나는 내가 아니오.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. 벗으라면 벗겠어요. 이런 마음. 그럼 7년 전으로 예를 들어서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간다면은 어찌됐든 선생님도 이제 이 길에 접어든 계기가 있으셨을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은 다시 돌아간다 하시면은 어떻게든 이걸 누르셨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똑같이 오셨을 것 같아요. 난 더 빨리 했을 것 같아, 솔직히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쌓아두다가 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, 솔직히. 그러면은. 앞으로 이제 더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?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? 선생님은 어떤 무당이 되시길 원하세요? 어떤 무당? 영화에 청담보살 알죠? 옛날에 나왔던 영화. 거기서 김수미가 했었던 대사가 내가 되게 인상 깊어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얘기였는데 난 그때 무당이 아니었거든? 근데 그때 김수미가 뭐라 그랬냐면 무당은 비가 오는 거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막을 수 있게 우산을 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. 비를 오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. 사고 나는 걸 내가 막아줄 수는 없어.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막아줄 수는 없는데 조심해라, 우산 써라라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.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되실 건가요? 아까는 내가 반반이라 그랬는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나 계속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자 마지막 다시 다태무. 네 하겠습니다. 다시 태어나도 저는 무당을 할 것입니다. 네 2021년 다들 잘 보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 안 좋은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 대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